오늘은 찔레 순을 따러 나왔습니다. 예, 지금 어린 순이 딱 따기가 적당한 아주 예쁜 상태인데요. 예, 찔레 순으로 나물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차도 만들고, 찔레 순에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성장기 어린아이들한테 아주 좋다고 하고요.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, 관절염에도 좋고, 당뇨에도 좋고, 항염증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찔레의 좋은 효능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찔레 순을 많이 좀 채취를 해 가겠습니다. 찔레 순은 좀 인적이 드문 곳, 공기도 깨끗하고 그런 곳에서 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찔레순을 따왔는데 지금 씻고 있거든요. 요 정도. 이게 좀 작으면 작을수록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찔레순을 따와서 씻고 있는데 어제 땄어요, 어제. 양이 많이 늘지 않습니다. 요 정도 되는데 찔레순 차를 만들 때는 이렇게 꼭지가 있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튀김도 하고 나물도 하고 하려 그러면 포트머리 꼭지를 여기가 좀 딱딱하거든요. 그런 데를 좀 손질을 좀 해줘야 합니다. 이거를 깨끗이 씻어서 숲속에 좀 청정한 지역에서 따온 찔레순이에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르게 씻을 필요는 없고 물로 서너 번 깨끗이 헹궈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요리에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